오, 움직입니다. 움직입니다. 오, 오. 언데드 나이츠에 관한 실험으로 지난 시간에 저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냈죠. 그 친구 때문에 영상 분량 조절을 실패해서 다른 친구들도 좀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우스랑 토르 중 누가 진짜 번개이십니까? 토르가 이번에 네, 강력하게 바뀌었죠. 토르 망치의 위치가 영 동심 지켜. 갓킹 제우스는 저번 시간에 저희가 봤듯이 굉장히 강한 녀석입니다. 망치를 휘둥그리고요. 폭격 떨어지고. 튕겨냈습니다. 에? 레드 빅토리? 아니 전투 상황만 봤을 때는 토르가 훨씬 약했는데? 제우스가 무슨 공격을 맞았죠 도대체? 자, 망치 한 대 맞았고요. 두 대 맞고 죽었어? 이거 무슨 갓킹 제우스. 갓킹의 칭호가 아까운 녀석이었네. 너 섀도우 워커와 엘리멘탈 워리어 둘 중에 누가 먼저 상대의 뒤를 칠 수 있을까? 나 이거 만화 짤로 봤는데. 야, 야 선체로 죽었는데? 얘 너 무기 어디 갔냐? 개 털리는데요? 막 날라. 그만해! 녀석의 라이프 님이 제로라고. 카빈님 폭군이 무적 유닛에서 죽일 수 있는가? 타이렌트 이 친구가 바로 폭군인데요. 미친 듯이 촉수질을 하는 그런 유닛이었는데요. 라의 전사가 찔린다면 라의 전사 부활할 수 있을까?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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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부활한다! 부활을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지? 라의 전사 무적이 안 끝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어, 라의 전사! 아! 아, 드디어 끝났네요. 그럼 찔려도 부활을 한다는 거야? 자, 방금 찔린 친구. 이 친구 찔렸죠? 하다가. 부활을 합니다. 아 부활은 하네. 하지만 타이렌트를 죽이기엔 라이 전사의 시간은 너무나 짧았다는 거. 워퍼맨도 한번 데려오겠습니다. 오 워퍼맨이 촉수에 계속 꽂히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오질 못하고 있는데요. 체력은 멀쩡합니다. 오 타이렌트 죽었어요. 근데 타이렌트가 남기고 간 언데드 나이츠를 이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언데드가 주인보다 더 강한 거야? 언데드를 소환하기 전에 죽이면 된다는 거 아니야? 선빵이 필수입니다. 어? 그래. 폭군이 서로를 찍으면 그럼 누가 이기냐? 어? 어? 서로 촉수질을 하지 않습니다. 거리를 좀 좁혀야겠네. 가까이 다가서십시오. 에? 에? 근데 계속 블루 빅토리 뜨는 거 보니까 무승부가 난 것 같아요. 이 게임 특 무승부 나면 블루 빅토리로 뜨. 서로의 촉수가 너무 강했어. 아크 엔젤과 팔런 엔젤, 타락 천사 대 대천사. 두 대결을 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선을 대표하는 대천사 아크 엔젤, 악을 대표하는 타락 천사 팔런 엔젤. 두 천사들의 대결. 뭐지 비둘기랑 까마귀는. 대결 지금 시작합니다. 오. 어? 잠만. 대천사도 지금 타락 천사한테 겁을 먹고 도망가나요? 하지만 이내 다시 돌아서 싸웁니다. 오. 자 대천사의 칼을 맞은 타락 천사 빛에 갇혀버렸죠. 어. 대천사한테는 타락천사의 빨간 빛이 비치고 있고요. 타락천사에게는 대천사의 노란 빛이 비춰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웅장해지는 1대1 일기토. 어! 레드 빅토리! 선과 악의 대결은 선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카오틱 파머 대 다크피센트. 다크피센트 짭 아니냐는 소리를 들었던 이 친구와 다크피센트의 마대결. 짭과 찐의 대결입니다. 가시죠. 일단 에? 에? 아 공격을 못하게 막으라고 이렇게 헛! 이렇게
어떻게 안 돼? 아, 오케이. 알겠어. 그러면은 얘를 두 마리 가면 되는 거 아니야? 닭피 공격 좀 그만해 봐. 아니, 이거 공격 좀 그만해. 오케이. 뭐 안 죽게 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대결 들어가는 거예요. 오. 그래도 똑같은데요? 짭은 씬툼을 이길 수가 없었다! 타이렌트랑 슈퍼데스 둘 다 촉수잖아. 근데 타이렌트가 압도적으로 이길 것 같긴 하거든요? 렛츠 기릿! 어이? 더 많이 해봐. 다시 한번 봅니다. 우와, 아니 거의 순간이동하듯이 움직이면서 촉수를. 와, 뭐야! 아니 타이렌트 원래 날라다녔어요?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거야? 끌려가고 있는데? 아, 적의 촉수에 찔려가지고 당겨지고 있는 거야? 진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움직입니다. 움직입니다. 오. 오. 새로운 동력을 발견했습니다. 맵 끝까지 이동하는데 굉장히 적은 시간이 소요되는. 자, 정상 운행 중입니다. 촉수 열차. 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카메라보다 빠른 속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아, 근데 중간에 끊겼어요. 아, 이렇게 중간중간에 레일이 끊길 때가 있답니다, 여러분. 가끔 탈선이 일어납니다. 조심하십시오. 잠깐 지나갔던 실험 주제인데, 나의 전사 부활을 할 때 시간술사가 그걸 막아버리면 어떻게 될까? 자, 부활하죠? 시간술사들. 다다다다 부활하면서. 자, 이렇게. 자, 이때야! 이때 지금 시간술사가 공격 들어가야 되거든? 근데 공격이 안 들어갑니다! 아, 시간술사도 라이전사 부활을 막지는 못했. 어? 잠시만. 멈췄다? 애들이 제자리에서 뺑글뺑글 돌고 있는데? 그리고 쓰러졌습니다. 시간 공격이 통한다는 거네. 오. 부활해서 내려온 애들이 계속 이렇게 공중에 떠뜨고 있잖아. 저거 봐. 라엘 전사의 부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방해하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아크 엔젤의 대결은 어떨까요? 대천사가 아무 힘도 못 쓰고 있습니다. 시간술사가 비둘기랜다 대천사를 퇴치한다고? 이런 원리라면 언데드 나이츠도 못 이길 것 같은데? 얼어 도도도도 원펀맨도?